추석이라 민속촌에 놀러 가기로 한 계정네. 자, 이제 보시면은 추석이잖아요. 해서 간만에 메조미에게 한복을 입혀봤었는데, 아니 재작년에 샀던 메조미의 한복이 상당히 작아진 거다. 그렇다고 몇 번 입지도 않을 한복 사기에는 좀 아까워서 한복을 직접 한번 만들어주려 한다. 옷 제작에 앞서 우선 메조미를 그려주자. 한 부트컷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인가? 이 정도 기장이면 괜찮지. 그렇게 한창 복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메조미 일로 와봐요. 메조미가 일어났다. 무슨 색깔이 좋아? 노랑? 고객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들어주고 다음날 재료를 사러 간다. 하필 이런 날씨에 재료를 사러 가는 두 바보다. 비바람을 뚫고 겨우 도착해 필요 물품들을 구입해주고, 자 이제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먼저 메조미의 옷을 가져와서 부직포에 본을 떠주고 그 모양 그대로 잘 잘라준 뒤 옆면을 고정해주고 뒤집어주면 야매 한복상이 뚝딱 완성이다. 치마는 부직포 여러 장을 덧대고 고정시켜주니 상당히 그럴싸하게 만들어졌다. 만들고 나니 드는 생각인데, 한복이 원래 이렇게 혼자 잘 설 수 있는 거였나? 아무튼 메조미 반응을 한번 지켜보자. A few moments. 자, 메조미의 한복을 엄마 아빠가 만들어줬다. 이제 이거를 메조미가 꾸며줄 거거든. 메좀 디자이너 선생님이 도안을 그려주면 가져와서 잘라 붙여주는 방식으로 만들어 나갔더니 금세 메좀 에디션 한복이 완성됐다. 야, 이거 입고 민속촌 가보자! 다음날 민속촌. 근데 진짜 한복 같은데? 진짜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야. 갑옷 입은 거야. 초심자 파스쿤의 갑옷 세트 막 이런 거. 어찌됐든 들어가 인증샷 하나 남겨주고 벗는 게 나을 것 같아. 활동하기 불편해 보이니 한복은 벗고 다니기로 했다. 아자아자 화이팅 하재. 아자아자 화이팅. 본격적으로 구경하기 전에 화이팅 한번 외쳐주고 저거 옥사리 체험이나 한번 해보자. 어 그럴까? 옥사리 체험장을 발견해 들어가 보기로 한다. 들어와 보니 곤장 체험대가 있어 신기해서 다가갔는데, 아 아빠 누워봐 이렇게. 아빠? 아니 영문도 모른 채 볼기짝 붙게 생겼다. 공개 일단 너의 죄를 알. 우씨야. 어릴 적 배우기로 억울하게 당한 건 반드시 돌려주러 배웠는데, 문제는 딸도 그걸 나한테 배워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이다. 잡힌 뒤 이어지는 응징 타임. 와 근데 진짜 아프겠다. 아파? 이거 야 한번 해봐. 너 앉아봐. 1인칭 죄수 시점. 자 죄인은 줄이를 틀라. 아프겠지? 아 아파 아파. 아프겠지? 살집혀. 그거는 돼지. 그러던 중 구석에 있는 감옥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 우와 깜짝이야! 입구에 아무것도 없길래 맘 놓고 들어가다 감옥 안에 있는 인형들 때문에 10년 빨리 갈 뻔했다. 하나 더 있어! 진짜? 어. 야 여기 너무 무서운데? 와 나 너무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 진짜 야 여기 아무도 없으면 씨 여기도 없어야지. 처음부터 있든가. 와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장풍 맞았어? 매점이 겁쟁이. 당한 거 돌려주기 성공. 그 뒤 놀란 목축이로 매점에 들려 식혜를 구입해 마시는데, 어우 이것도 당 충전이 확 되네. 그러니까. 내 파발 어디 갔냐? 야 누가 보면 동치민 줄 알겠어. 이거 봐봐. 아 여기 그네 타는 데다. 그네 탈 생각에 신나 텐션 오른 계정씨. 아빠 타는 거 구경하자. 이 비장한 발걸음. 내가 소시적에 그네를 진짜 기똥차게 탔다고. 네 그거 인정. 너 내가 그 고을의 그네 왕이었잖아. 중3 때 너 그네 타는 거 보려고 사람들 다 모여있었잖아. 그럼 바지 딱 치켜 올리고 사람들은 시작할 때부터 좀 어영부영 자세하는데 나 같은 프로들은 달라. 갈 때부터 가버려 그냥.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버린 김계정의 그네 실력을 공개한다. 누가 줄 꺾이지 않는 그네 만들어주면 진짜 한 바퀴 돌 자신 있다. 어때? 내가 이 고을의 그네 왕이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소시적보다 살이 20kg이 쪄서 여기서부터는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다. 힘들어. 아 못 찍었는데?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 겉보다 다 찍었었네. 마지막 간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보는 고울 그네킹. 오초초 됐지?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하얗게 풀 되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민속촌 오셔서 그네 5분만 타보세요. 런닝 1시간에 필적합니다. 야 입술이 허해졌어. 그네 오르기 전 입술 색깔을 잘 익은 자두라고 했을 때 그네 타고 내려오니 덜 익은 자두색이 되어 있었다. 네가 시켰잖아. 아, 진짜 네가 시켰잖아. 진짜 괜찮아? 다시 돌아왔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니 입술색은 돌아왔다. 그 뒤 옆에 있던 윷놀이를 몇 판 하다가 민속촌 한켠에 있는 놀이공원에 왔다. 감사합니다. 아빠가 겁쟁이겠니? 아빠가 겁쟁이인 걸로. 무서웠어? 누가 밑에서 내 회음 잡고 막 움켜쥐는 줄 알았어. 자신감이 붙었는지 바이킹을 타고 싶다는 메조미. 키가 어떻게 딱 걸쳐서 탈 수 있었다. 오 키가 엄청 많이 컸어. 나 왜냐 운동했거든 예전에. 메조미의 폭풍 성장 운동 꿀팁. 키 크고 싶은 친구들은 메모해두도록 하자. 아빠 누가 제일 무서운 건지 봐줘. 아
운행 중 촬영은 불가하기에 녹음기만 틀고 탑승했는데 근데 너 질문을 좀 이쪽 이쪽으로 한 번 더 타겠대. 어, 난 못 타. 아빠랑 타. 나도 안 타. 어림도 없지 바로 아빠랑 탑승. 머리로 근무자에게 X자 보여주시면 바로 도와드릴게요. 속도 붙자마자 X자 쳐야지 라고 생각 중이다. 그러나 사람은 늘 처맞기 전에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고 했나. 너무나도 정신이 혼미해 하라는 X자는 안 하고 멍청하게 손만 올리고 말았다. 거기에 인사를 해주는 김한해. 살려달라고 손 든다 왜 네가 손을 들어. A few moments. 진짜 바이킹 다신 안 탄다. 왜 매점이 혼자 탈래? 지치지도 않고 다음 놀이기구 그래? 타러 가는 매점 씨. 어떤 거 탈 거야? 그거? 으자. 네. 감사합니다. 안 타. 못 타. 그렇게 회전목만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김계정은 움직임이 중단됐다. 안녕. 아, 한 번 더 타. 저기 앉아있을게 엄마도. 왜 죽어 계시죠? 여보요? 그럼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가요? 너 풀파워로 아까 그 각도로 그냥 5분만 타봐. 아이고 국가대표가 와도 방금 각도로 5분 힘들어. 네, 매조미가 오면은 그때만 잠깐. 프로아빠 되기가 이렇게 힘들다. 안 봐. 야! 엄마! 오늘 하루 고생한 매조미에게 젤리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그럼. 상황인데 하필 마감 시간이라 딱 닫아버린 젤리 가게. 다른 곳에서 사준다고 말을 해도 저 젤리가 먹고 싶은 매조미는 시무룩하다. 재밌게 놀았다. 안녕. 출근하러 갑시다. 안녕. 이럴 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풍차 돌리기. 그뒤 쌀국수 잔뜩 먹고 젤리도 사서 다시 행복해졌다고 한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